콜럼버스는 지구의 둘레가 한 29,000km 정도 된다 그런 프톨레마이오스의 계산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 인도까지의 거리를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게 잘못 계산을 했대요. 콜럼버스가 정확하게 계산을 했으면은 그는 배를 출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무식했던 콜럼버스는 도전을 해서 남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요. 뭔가 똑똑했던 사람들은 앉아서 계산만 하다가 누군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을 구경만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요즘 많이 그렇지 않나요? 움츠리시고 뭔가 이렇게 보장받고 싶어 하시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보다는 답에 더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질문을 통해서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 도전적으로 무엇인가 보장받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